할미가 등장을 합니다. 할미탈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할미탈의 표정과 모습이 굉장히 찌든 삶을 산 그러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탈 속에 응집시켜 놓았습니다. 이 할미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표정과 할미가 등장해서 한평생 어렵게 살아왔던 신세 타령을 배틀가에 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선조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마당으로 이어집니다. 할미마당에 이어서 아리따운 부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분에 가면은 아주 전형적인 우리 한국의 미인상을 그대로 끼어담고 있을 만큼 아주 요염한 그러한 여자탈인데 분해가 등장해서 춤을 추다가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오줌을 누게 되고 이 모습을 우연히 지나가던 스님이 보게 됩니다. 스님이 분해의 오줌 누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파괴하는 그러한 마당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마당은 양반과 선비가 등장해서 자기들의 지체자랑과 학식자랑을 하고 타인들에게 놀림을 당하다가 쫓겨나가는 걸로 칼로리의 마당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흥겹게 관람해 주십시오. 날씨가 오늘 참말로 좋이더 그치요? 예, 아이고 요새는 이 할머니가 이래 배가 나오니까 얼마나 된다. 에이고, 에이고, 추나 추나. 이런 일이 또 있는가? 15살 먹은 나이 가부될 줄 알았다면 시집 갈련 위정가? 파디 잡아 딸이 에이구 답답 내 팔자에 에이구 비는 다 짰나 에이구 비는 다 짰다마는
내가 어제 자가 사온 청어는 다 먹었는가? 아니 어제 저녁에 당신 한 마리, 내가 아홉 마리. 오늘 아직에 내가 아홉 마리, 당신 한 마리 한 주름 다 먹었잖네. 할머니는 그래 먹어 내 이가 다 맞이지. 그따위로 살림 살랐거든. 쪽박 차고 얻어먹겠다. 알맞다 알맞어. 뭉디 떡자리 같은 소리 억시기도 한데 내 팔자가 가진 걸 빌도리가 있는가. 에이구. 에이구.